자, 5번부터 해볼 거고요. 아마 이제 좀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우리 5번. 자, 5번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A라는 거를 우리가 X바, 지금 FX가 0보다 크다라.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바,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라.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거는 X바, 지금 FX가 0인 거라.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X바, 지금 GX가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런 거를 구하래. 자, 1번부터 그냥 여기다 쓸까요? 1번. 자, 지금 뭐냐면 FX랑 그리고 GX가 있는데 둘 다 0보다 뭐한 거? 크거나 같고. 아, 얘는 0보다 그냥 큰 거네. 이거를 구할 거고. 자, 2번 여기서 쓸까? 자, 2번은 지금 GX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구하래. 마지막 세 번째는 자, FX 그리고 GX 그리고 0보다 크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연립부등식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뭐야? 얘와 얘를 뭐 어떻게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놈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해보는 게 맞겠네? 자, 얘부터 구해보자. 자, 얘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얘랑 얘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두 개 무슨 집합하면 되겠어, 진혜야? 얘는? 위에 거는? 교를 하면은 봐봐. 자, 얘랑 얘랑 교를 하면 뭐가 있겠니? 하나도 없겠지? 하나도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집합? 합집합이 되겠죠. A합 B가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얘는 동시에 만족하니까 당연히 교집합이 맞겠고 GX를 구해보자. GX는 그냥 뭐가 되겠죠? 그러면? 보이죠? 이건 곧바로 뭐가 돼? B. 어떤 거? 어디? 어디? 자, 그렇죠. 자, A합 C에다가 여기가 교 B가 되겠다. 맞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이거 간단하네. 자, 근데 2번 보자. 자, 2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등식을 어떻게 구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자, 1번하고 2번을 구한 다음에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맞잖아. 원래 이렇게 구하잖아. 요거와 요거는 요렇게고 요렇게 교집합. 자, 그러면 1번부터 구하자. 1번은 뭐야?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제 보이죠? 얘랑 얘랑 무슨 집합 하면 되겠어요? 합집합 하면 되겠죠? 합집합 하면 되겠고. 그럼 중간에 교집합을 연결시키자. 자, 그럼 요거 구하면 되겠네. 요게 뭐가 되냐면 FX가 0보다 작은 거지. FX가 0보다 작은 걸 잘 봐야 돼. FX가 0보다 작은 건 여기 있어 없어? A 여집합. 없죠. 잘 봐. A 여집합은 뭔지 아니? 자, 이거죠. A 여집합은 이거야.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A 여집합은 저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뭐 해야 돼? 두 개의 무슨 집합에? 차집합. 하집합. 아, 차집합에. 합집합에. 그거에 무슨 집합을 해야 돼? 자, 이걸 열어내야겠죠. 맞죠? 맞니? 네. 자, 얘가 뭐야? 얘가. 얘가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거잖아. 맞죠? 이거에 여집합을 해야 되지? 요게 되는 거 보이니? 맞니? 그러니까 두 개 이제 교집합 연결하면 되겠다. 간단하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그 다음 요거 하자. 자, 얘는. 자, 요거는 곱한 게 0보다 크다. 어떻게 하는 거죠? 뿔, 뿔. 그리고 두 개는 교집합. 또, 마, 마. 두 개도 무슨 집합? 교집합. 그리고 두 개를 무슨 집합? 합집합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보자. 자, 요거 가보자. 자, 요거는 뭐가 되니? 우리가 이제 플러스인 거. FX가 플러스인 거 그냥 뭐야? A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인 거는 그냥 뭐가 돼?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는 교집합이 되겠고. 여기 이제 합집합을 연결하면 되겠네. 자, 근데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가 0보다 작은 거는 방금 해봤죠? 뭐와 뭐에? A랑 누구의? C의 합집합에 뭐? 여집합이 되겠고. 맞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요거 중요하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의? B와 누구? D의 무슨 집합에? 합집합에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는 무슨 집합만 연결하면 된다? 교집합만 연결하면 되겠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답이랑 달라요. 얘들아, 이게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답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개와 개가 같은 답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8번. 8번이 질문이 있네. 8번. 자, 8번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B랑 C의 공집합.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맞죠? 그리고 N, A합, B가 20이고. 그리고 NC가 나와 있고, NC가 나와 있고, 그리고 N, A교, 우리가 C가 나와 있다. 얘가 3일 때 뭘 구할 거냐? N, A합 B를 구하자. B합 C를 구하자. 자, 일단은 얘들아, 또 중요한 걸 얘기해 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것을 따로 증명은 안 했잖아. 맞죠? 저게 어떤 건지. 그래서 증명까지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이것만 알고 있어.
형준아 요거 알고 있죠? 우리가 요거는 뭐라 그랬지? 그렇죠. 더해서 너 쉽게 말라네. 자, 요거라고 얘기했죠? 손준아.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자, 얘를 우리가 두 개짜리만 배웠잖아. 그러니까 두 개짜리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가보자. 요렇게. 됐니? 그럼 얘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수빈아 이렇게 되겠지. n a에다가 맞니? 더하기 n b 합 c에다가 맞니? 마이너스 n a에다가 교집합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됐어? 자, 그럼 일단 여기도 뭔지 알겠고 요걸 이용하면 되겠겠지. 여기만 좀 해보자. 여기는 무슨 법칙을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해봐. 분배 법칙. 자, 가고요. a 교 b가 되겠고 또 a랑 c에 뭐가 되겠고 교가 되겠고 중간에 뭘로 연결해? 합집합을 연결한다고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얘를 한번 쭉 써볼게. 얘가 n a가 되겠고 더하기 얘가 뭐가 되겠고 n b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겠고 n c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n 뭐가 되겠고 b 교 c가 되겠고 맞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에.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합집합이죠? 따라서 n a 교 b 더하기 n a 교 c 맞니? 빼기 이것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 자, a 교 b a 교 c 교집합은 뭐가 될까? a 교 b 교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라는 거죠. 맞니? 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 나오니 안 나오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봐봐. 지금 얘가 얼마래? 공집합일 때 우리가 아무튼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죠. 어, 미안해. 자, 계속 가보자. 그러면 자, 얘는 얼마니? 지금 얘가 NA가 얼마니? NA는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따로 나와있지 않죠? 우리가 나와있는 거는 지금 얘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어? 얘는. 자, NA랑 보이니? NB랑 또 누구? N. 요거 보이니? 요거게. 만약 요게 얼마가 되는가? 22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어? 자, 얘 알고 있죠? 얘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알고 있더라. 얘가 얼마라고? 12이라고 알고 있더라. 맞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얘는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얼마다? 세형, 얘 얼마다? 그렇지. 공집합이니까 얼마다? 0이다가 되는 거지. 맞니? 그리고 얘는 얼마다? 얼마다? 3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얘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지. 그런데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게 B랑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야, 일단은 얘를 우리가 교집합은 자, 이렇게 해도 상관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 자, B랑 C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고?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을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0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얘를 0이라고 생각을 해라. 따라서 주어진 것을 대입을 하면 숫자들만 보고 그걸 답으로 쓰면 되겠지. 네, 답이 안 나와? 답은 얼마야? 22에서 12를 더해서 뭘 빼면 돼? 3을 빼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10번 가보자. 10번. 자, 10번 말 문제죠? 자, 요런 거를 아마 이제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시험에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당연히 이 집합 쪽에 연산해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야. 아마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계속 가볼게. 자, 지금 뭐냐면은 10번 가보자, 10번. 자, 무슨 얘기냐면 운동장에 있는 학생 중에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래. 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고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대. 그리고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각각 90명, 50명일 때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의 수를 구하래. 왜 날 그렇게 보니? 왜? 뭐 잘못했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뭐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뭐? 여학생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걸 좀 사건을 두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빨간색이니까 레드라 그럴까? 레드.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 이렇게 가보자. 맞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니? 어떤 인원은 나와 있어? 얘 인원 얼마니? 얘 인원. 이거 인원 몇 명? 몇 명? 빨간색 인원 몇 명? 50명 맞지? 자, 그 다음에 흰색을 입은 학생은 몇 명? 흰색을 입은 학생 몇 명? 90명이나 나와 있니? 90명이나 나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야. 근데 무슨 학생? 여학생이라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은 봐봐. 야, 지금 맨 위에서 뭐라 그랬어? 빨간색을 입은 학생은 모두 무슨 학생이야? 모두 무슨 학생? 여학생이 되는 거야. 그럼 여자라는 사람도 필요하네. 자, 여자가 필요해. 여자는 걸이라고 하지, 알았지? 자, 걸. 걸. 맞냐? 걸. 자, 걸. 걸. 걸이라고 있나? 맞나? 걸이라고 하지. 얘가 몇 명이 너무 궁금해. 자, 얘는 몇 명인지 한번 가볼게. 일단에, 자, 얘는 전부 다 무슨 학생이야? 여학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50 더하기. 그런데 문제를 쭉 읽어보자. 봤더니 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몇 퍼센트가? 30%가 무슨 학생이래? 여학생이래. 야, 그러면 이 인원은 누구지? N, 뭐가 되니? N. 흰색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 화이트 걸. 그렇죠. 화이트 걸. 대단한데? 영어로? 자, 화이트 걸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90명에서. 맞니? 몇 퍼센트 여기에? 30% 맞아? 맞죠. 그러니까 10분의 3을 곱하니까 얼마야, 얘는? 27명이죠.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나 근데 조건 그대로 쭉쭉 따라가는 거야. 근데 봤더니, 자, 여학생이 절반이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대. 빨간색이 몇 명인데? 50. 50명인데. 여학생은 몇 명이라는 거야? 이제 100명이라는 거죠. 100명이라는 거야. 그죠? 100명이라는 거야. 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놈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 운동복도 아닌 우리가 무슨 수? 여학생의 수를 구하래.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결국 여자 중에서 인원을 뭐 해야겠어? 빼야겠지. 어떤 놈을 빼야겠니? 일단은 무슨 색 입은 거? 자, 빨간색 입은 거 빼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또 어떤 놈 빼야 되겠어? 자, 화이트 걸 빼야겠지.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대로 대입만 해서 100에다가 우리가 당연히 50에서 누구 27을 뺀 게 답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왜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걸 자꾸 배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자, 이러한 기호를 써서 이 n 자리에다가 그냥 뭐만 집어넣냐면 p라는 걸 집어넣어. n의 약자는 뭐라 그랬지? 넘버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p라는 약자는 뭘까요? 퍼센트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거를 또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을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기호를 쓰는 거 자꾸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보자. 자,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어떤 행사에 2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 갑은 4종류가 있고요. 을과 병은 각각 5종류가 있고 두 사람씩 비교했을 때 각각 3종류씩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고 세 사람을 함께 비교했을 때 두 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을 때 갑을 병에 스티커를 모아서 경품을 받으려고 할 때 최소 몇 종류의 스티커가 더 필요한지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단 하나야. 갑, 을, 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종류인지가 구하고 싶지. 즉 겹치지 않는 거에서 몇 종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런 거죠. 지금 갑이 원래 몇 개 가지고 있는 건데 갑은 몇 종류 가지고 있어? 그렇죠. 네 종류. 그리고 을은 다섯 종류 맞니? 병은 몇 종류? 지금 다섯 종류 가지고 있다고. 맞죠? 근데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아요. 자, 갑과 을과 병이 결국에는 적어도 합쳐서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일단 이것만 구해주면 된다라고 얘들아. 자,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총 몇 종류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에서 그냥 빼면 된다.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너네도 알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내야죠. 공식이죠? 이렇게 이거를 전부 다 알아내야 된다. 자, 병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뭐냐면은 여기서 N, 갑, 교, 을 맞죠? 그리고 더하기 N, 을, 교, 병. 네, 마찬가지 더하기 N, 갑, 교, 병. 그래서 당연히 뭐 해주자? 아까처럼 배웠지만 더해주자. 마지막으로 뭐 N, 갑, 교, 을, 병. 근데 진혜야 이런 것들이 다 문제 나와있냐 안 나와있냐? 친절하게. 나와있죠? 우리가 얘가 얼마라고? 4라고. 얘가 얼마라고? 5라고. 얘가 얼마라고? 5라고. 왜 또 어디? 자, 얘는 각각 2명씩 했더니 몇 종류씩 있대? 3. 그래서 이게 3종류. 얘도 몇 종류? 3종류. 얘도 3종류. 그리고 몇 명을? 3명을 비교했으면 몇 종류가 있대? 2종류. 이렇게. 이거 다 빼기. 네, 가로. 안 보였어? 미안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얼마가 나오니? 지금 총 위에가 얼마야? 14에서 9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7이 나오겠네. 7. 맞니? 그러니까 결국에 갑을 병은 총 몇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야? 7종류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몇 종류를 더 모아야 된다? 13종류를 더 모아야 된다. 이런 문제죠.